10.5초 전부터는 가속페달 99%로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는 한 번도 안 밟은 걸로 되어 있어요. 세게 부딪히기 1초 전에는 시속 68이에요. 어? 그러다 114가 되나? 0.5초 만에 114. 그러다 다시 50... 어? 말이 안 되네. 자, 블박차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보시죠. 목격차인가? 목격했나 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일까? 다시 한번 쭉 가는데, 아이고, 블박차 좀 더 빨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타이밍, 와. 타이밍 정말. 와, 와, 좀만 더 빨랐어, 빠르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아, 운전 미숙인 것 같기도 하고. 빠르지가 않아서 급발진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교통선 위로 차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진짜 엄청 놀래가지고 저도 이제 급정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과속을 안 하면 이렇게 대처가 된다니까. 아, 저 좀만 저. 저도 사실 전방 주시를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가 차가 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왜냐면 차량이 오는 곳이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뛰나? 부러네. 아우, 저건 예측할 수가 없지. 저는 100% 음주운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던 상황이었고 경찰분이 오시자마자 음주 측정을 했어요. 했는데 음주는 아니시더라고요. 어, 그럼 뭐예요? 아, 근데 운전자분이 또 혼잣말로 수청역 탑건 그 사람이랑 되게 똑같은 상황이네라고 혼잣말을 하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시려는 상황인가 봐. 그 운전자분이 아 내가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해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실수를 하셨다는 얘기군요. 급발진 아니구나. 그 상황만 봤을 땐 사고 난 지점 우측 차선에 거기는 이제 우회전 차선만 빠지는 길인데 거기가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좌회전하는 그래가지고 거기로 좌회전 하다가 이제 우회전 오는 차가 마주치니까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면 되는데 엑셀을 밟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사고 난 근처에 학생들이 거기 되게 이제 많이 다니는 사거리라서 아마 학생들 신호등에 있었으면은 조금 이제 큰 사고가 좀 많이 났지 않았을까.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저 위에 사람이 와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횡단보도에. 생각보다 브레이크랑 엑셀을 좀 혼동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안전뿐만 아니라 이제 타인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들이 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럼요.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는 내가 손으로 안 잡아도 차가 가죠? 아, 자율주행.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인가? 뭐 그거 있던데. 자기 혼자 알아서 가더라고요. 어, 진짜 편하대요. 고속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 되게 편하게 쓰시던데. 맞아,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 고속도로에서 혹시에 대비해서 손은 가볍게 얹어놓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없어요. 네. 아, 어떡해. 오디오 안 켜놓으셨네. 꼭 켜놔야 되는데. 오디오가 없으면 안의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가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가고 있답니다. 아, 근데 잘 가구나.
뭐야 뭐야 그래, 커브길인데 왜 그래? 차 날라갔어.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범퍼 날라간 거 범퍼. 아 부딪혔구나. 예. 옆에 맞이 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2번 사고. 왜 일어난 걸까요? 인식을 못한 거 아닐까요, 벽을? 커브길이었는데. 터널을 나오면서 전자기기가 맛이 간 것 같아요. 네. 제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저는 5년 동안 그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항상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 스마트 크루즈를 하더라도 손을 아예 안 잡고 운전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한 손은 꼭 잡고 주행을 했었어요. 오. 제가 그날 차광거리를 100m로 간격을 설정하고 전방 차원장치,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설정을 해서 주행을 했었어요. 저거 설정도 되는구나. 그 설정해놓으면 저렇게 쭉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터널 정도 이제 지났을 때쯤에 핸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조금씩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하셨구나. 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핸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왼쪽으로만 가다가 와. 갑자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진짜 놀랐겠다. 결국은 S자로 지그재그로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 닫고 에어백이 터지고 제동이 됐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보통은 차선을 좀 벗어났다 하면은 제가 손으로 잡으면 다시 그 자리로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그때는 손으로 잡아도 핸들이 원위치로 오지 않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아. 안 먹혔구나. 안 막힌 거야. 컨트롤이 안 됐나 보다. 무섭다. 무서웠겠다 진짜. 꽤 오랜 시간 이 장치를 쓰신 분인데 당황하셨지? 와 어떻게 많이 다쳤겠다. 왜 이렇게 급하지? 공인비만 한 8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공인비가 600만 원?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핸들을 제가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아마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 쥐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양팔에 마찰화상 같은 게 있고 와 심하네. 오 진짜 제어가 안 됐나 보다 핸들이. 얼마나 세게 잡으셨으면. 그다음에 다리가 설마나 되게 좀 많이 심했었거든요. 하고 다리까지. 사고가 난 뒤에 공사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오작동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 복권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랙박스랑 EDR 장비랑 가서 이제 보겠다. 그렇게 이제 회수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설마. 설마. EDR 분석 결과 확인해 보니 차량에 대한 건 실핀 오류는 없어 보이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S자로 운행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이거는 너무 예상치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어느 운전자가 미쳤다고 왼쪽 오른쪽을 S자로 지그재그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서 그렇게 우체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너무 이해가 안 오죠. 뭐 가속 페달 밟은 건 뭐 실수할 수도 있다지만 누가 지그재그로 이렇게요. 참 저거 이해가 안 간다. S자로 상처나면서까지. 근데 뭐 제조사 쪽에서는 차는 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 결국은 보조 시스템이다 보니 운전하실 때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보상이나 이런 거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고 하는 분이 당연히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셔서 밟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삐뚤어 가는 것 같다 똑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주의 운전인데 어떻게 더 주의 운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더 이상 사용 안 돼요. 못 해요. 진짜 못 믿겠다. 진짜 못 믿을 것 같아. 저런 일 있으면 나도 좀 불안해. 왜 이게 천 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더 불신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5초 전까지구나. 속도는 그대로? 말이 되나? 상의한 거 아닌가? 원래 악셀 페달을 밟았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가드레일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앞에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긴급 제동 보조 장치가 작동을 한 걸로 보여져요. ABS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차의 속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충돌 후에 차의 속도가 급하게 이제 올라가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들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페달을 밟더라도 차의 속도는 증가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들이 바퀴가 틀어져 있거나 이랬을 경우는 그 속도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EDR에 기록된 걸로 봐서는 오류에 의해서 밟은 것처럼 됐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이고. 근데 손을 올려놓고 계셨다면서 왜 안... 핸들이 지 맘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스마트 크루즈가 동작하는 범주 내에서는 그 각도가 뭐 한 40도 정도 선에서 움직여요. 그래. 그런데 지금 크루즈가 동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핸들 각도로 봤을 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여져요. 실제 ABS가 동작을 하게 되면 진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핸들이 조작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나게 무거워서 핸들이 안 돌아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아, 당황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막 돌린 거구나. 그래서 당황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약간 의아스러웠던 부분은 크루즈를 놨는데 차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갔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취급 설명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라고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 그러네. 지금 그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조도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어, 신기하다. 이제 터널 안에는 좀 어둡고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밝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차량 외부 밝기가 변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완전 자율주행이 나오면 좋겠지만 반자율주행, 지금 3.5단계도 아니고 한 3단계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겁나서 쓰겠어요. 그래. 이번에는 블박차가 아파트로 들어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뭐야, 무서워요. 간다. 이거 급발진 아닐까요? 이거 급발진일 것 같은데? 어,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 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자, 여기서 들어갈 때는 정상적이에요. 갑자기 그래, 갑자기. 삐빅 이러고. 와. 이번 사고에 CCTV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찍었죠. 와. 와. 아니 근데 노력하셨어 되게. 어, 긁으면서 내려오시잖아. 어떡해. 와. 아, 조차 큰일 날 뻔했어. 와, 조차분. 와. 조차가 좀 더 빨리 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안전해서 다행이다 진짜. 그러게 나다나. EDR 기록 볼까요? 뭐 보나 마나. 늘 봤던 그거 같은데. 맨날 보던 99% 아니야? 막? 어 맞네 99. 마지막에 사고 날 때 2.5초 전부터는 가속 페달 99%로 돼 있어요. 브레이크는 한 번도 안 밟은 걸로 돼 있어요. 안 밟은 걸로. 그러네. 엄청 넓은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어? 예? 마지막 세게 부딪히기 1초 전에는 시속 68이에요. 어? 그러다 114가 되나? 0.5초 만에 114. 그러다 다시 50. 어? 말이 안 되네. 이게 가능할까요? 아, 속도가 저게 가능할까? 숫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치네요, 선생님. 어, 그렇게 가속 페달은 99인데. 가속 페달은 똑같이 99% 밟았는데 114에서 54로 또 떨어져요. 네. 속도가 왜 이렇게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요. 그죠?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분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전기차는 조금만 밟아도 뻥 이게 저 이게 세게 올라갈 수가 있대요. 예, 전기차. 아, 그래요? 예, 전기차가 그래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살짝 못 해도 이렇게 막 가는 거. 그 제로백도 장난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 굉장히 예민. 민감 예민하지. 예민해서 처음 타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전기차는 원래 그럴 수 있어. 이차 전기차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이 없다. 물론 이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어느 쪽으로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지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아 진짜 궁금하다. 이번엔 수입 자동차입니다. 오. 오. 와. 이날 출근 중이에요. 시간이 이른 새벽 시간이에요. 자 보실까요? 악한 사람 당신. 어? 오, 갑자기 노래가 안 나와. 어머. 어, 너무
어떡하냐? 어디에 붙여야 돼, 이럴 때? 갑자기 차가 와. 한순간에 저렇게? 사람 없어서 다행인데 요 저 차는 저렇게 달려서 숲풀 속으로 들어갔는데? 기차길? 아 옆에 철길이에요. 맞네. 예. 철길 길이잖아. 기차 다니는 길이네. CCTV 영상 보실까요? 무서워. 우와, 아, 뒤에서부터. 오,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떡해? 말도 하지 마. 아 근데 너무 무서웠겠다. 그 풀 속으로 확 들어갈 때. 저기 차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 노래를 그렇게 여유롭고 하시던 분이 네네나 우리도 갑자기 그냥 딱 웃기잖아요. 예. 우리는 이 영상과 EDR 기록을 보고 좀 이상한 부분이 없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불안하다. 아, 제발. 그 수입자동차의 서비스센터에 경찰이 직접 가서 EDR을 읽었습니다. 그 분석서가. 헉, 브레이크는 다 안 밟았다고 해? 브레이크는 한 번도? 안 밟았어요. 안 밟았다. 그리고 가속페달? 100? 예. 쾅 하기 4.8초 전까지 100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동차도 한국에 들어오면 5초까지밖에 기록을 안 해요. 이거 4.8초 전부터 100으로 나와요. 가속 페달을 어떻게 최대진 100%까지 작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쾅! 이때로부터 4.8초 뒤 요때 가면서 이거 방지턱이 이렇게 많은데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나? 그러니까 방지턱인데 100%를 어떻게 해? 바로 방지턱. 자 여기서 가면서 하나 번. 둘 두 개 지났어요. 여기서 100으로 어떻게 볼? 적어도 두 배. 그런데 계속 100으로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진짜. 발하고 페달을 묶어놓지 않은 이상. 진짜. 예. 묶어놔서 이렇게 들어 올려질 걸요. 그렇죠? 몸이 떠서. 페달이. 맞아. 뜨지. 뜨니까 들어 올려지죠. 브레이크는 안 밟고 가속 페달은 100% 밟았다고 나온 이 사고. 근데 운전자는 사고 당시 아무 페달도 안 밟으셨대요. 안 먹혔구나. 안 막힌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 좀 이상하다. 응. 저 EDR 기록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운전자의 실수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속상하시겠다. 너무 억울하고 분할 것 같아.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억울함을.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왕복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과 건물 등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그리고 옆 건물로 돌진했고 튕겨나와서 다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은 후 뒤집혔다.
이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사고가 시청역 사고가 있고서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사고에 목격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목격 영상. 빨간불에 불박사 멈춰요. 엄청나게 빨리 달렸죠? 네.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네. 그래, 요차랑 붙으실 뻔했는데 조차 피하면서. 차를 피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 그지? 네. 후방 영상 볼까요? 온다. 그죠? 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량의 문제일까요? 운전 미숙이라고 하기엔 너무 잘 피해가셔서. 폭발진인가? 누가 일부러 그래? 말도 안 되지. 뭐지? 이번 사고 단순한 목격 차량이기 때문에 이분은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저것도 역시 결론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입증할 방법이 그렇죠. 못 보여주니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 페달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 운전자 잘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찰과 국과수에서 저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는 이 페달 블랙박스에 분명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데 차가 막 달려가 사고 나는 그 영상이 딱 하나만 찍혔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급발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걸 찾아야죠.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 운전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그 모친, 그리고 본인은 평생 동안 엄마를 내가 돌아가시겠어. 그 죄책감. 너무 안타깝다.